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한테 초등학생들은 해석을 잘할 수가 없다. 잘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오늘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설명할 건데요. 지금 그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은 전부 다 문법 위주의 수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지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아무거나 한번 쳐보세요. 뭐 수동태, 관계대명사, 문장의 오형식 아무거나 한번 쳐보세요. 저는 우리 관계대명사를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해 문장에서 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 한 지문당 두 개, 세 개 이상의 관계대명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를 설명할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해석을 얼마나 설명을 할까요? 해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 이 관계대명사를 설명할 때 이 관계대명사에 주격이 들어갈까요? 소유격이 들어갈까요? 목적격이 들어갈까요? 이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장을 해석을 얼마나 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직접 유튜브 강의를 한번 틀어놓고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관계대명사를 설명을 하는데 해석을 몇 번이나 해주는지.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해석을 잘하려면 여러분 해석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문법 수업을 해요. 그럼 문법 수업을 왜 하냐?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닙니다.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문법 수업이 아니에요. 문법의 정답을 찾기 위한 수업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가 주격이 들어갈 거예요, 소유격이 들어갈 거예요, 목적. 이거 설명한다고 하니까 이거? 이걸 지금 제 말을 듣고 아 저 새끼 뻘소리 하네 이러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본인들이 한번 유튜브 검색을 직접 해보세요. 해석을 하는 방법을 얼마나 가르쳐 주는지. 전부 다 문법은요 한국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문법은 전부 다 문법 정답을 찾기 위한 문법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독해가 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수업이 전부 다 문법 수업 위주로 한다. 여러분 스스로 동네에 있는 학원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니면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세요. 어째요? 독해를 잘하려면 전부 다 문법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문법 수업을 지나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문법 수업이 독해를 위한 수업이 아닌 문법 정답을 찾기 위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석을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초등학생들이 해석을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일반 시중에서 우리가 독해를 하잖아요. 일반 학원에서 독해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독해책을 한 권 선정을 해가지고 수업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문장을 수업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죠. 설명을 하겠죠. It sounds strange in today. 자, 이것은 들린다 이상하게 오늘날의 사회에서. 자, 이때 나오는 이 where를 한번 봐보자. 이 where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 뜻이 많죠. 1번 접속사로서 곳이라는 뜻이 있어. 2번 의문사로서 어디라는 뜻이 있어. 3번 where가 관계 부사로서 해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자. 이 배우는 이 외어는 있잖아. 해석을 안 해. 왜? 앞에 나오는 이 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나오는 이 외어는 해석을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 속도가 중요하게 보이는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설명을.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where를 이렇게 금방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 where는 뜻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냥 구별하는 방법 이렇게 했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독해 지문이 끝나고 넘어가요. 그러면 알까요? 아는 애들이 있어요. 한두 번, 세네 번 해갖고. 이것을 열 번, 자, 이 where가 지금 나오는 게 여러분, 이때 관계대명사도 나오고, 이때 where가 이렇게 또 나와요. 다시요. 이때 where가 한번 나오고, 이때도 한번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 아까 나왔던 이때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와요. 이걸 한 10번 본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지금 당장 10번 이 독해에서 10번의 관계대명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번을 가르쳐요. 그럼 그 다음날 아이들이 알까요? 알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단어를 외운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의 생각에 좀 어려운 단어를, 아, 우리 이거 이 단어 할까요, 여러분? 어려운 단어, 이 discourage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단어를 여러분이 하나를 기억하려면, 즉, 자기 것이 되려면 몇 번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몇 번요? 20번에서 30번을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간의 격차를 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딱 봤으면, 8시간 후에 또 봐야 돼. 그 다음에 이게 16시간? 그리고 32시간, 64시간, 128시간 이렇게 규칙적으로 20번, 30번을 봐야지 이 단어가 자기 것이 돼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하는 방법도 이것도 이게 똑같이 암기가 되려면 어때요? 이게 단어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단어보다 당연히 어렵겠죠. 왜? 단어는 그냥 무작정 외워야 되지만 이것은 앞뒤 전후 문맥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어를 외우려고 하면 적어도 시간의 격차를 두고 20번, 30번을 반복 학습. 잊었다, 암기하다. 잊었다, 암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하냐고요. 규칙적인 방법을 시간을 두고 20, 30번을 이게 반복을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수업 방식은 스카이대에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머리를 가진 학생들만 이걸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수업 방식은. 제가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구구단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려면 2단을 외워야 돼. 2단을 외우고 나서 3단을 외우고, 3단을 외우고 4단, 4단을 외우고 5단,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구구단을 외우려고 하는데 막 섞거나 2단, 5단, 6단, 7단, 9단. 그것도 뭐 2른이, 그 다음에 2, 9, 18, 그 다음에 9, 2, 뭐 9, 1른 9, 9, 2, 18.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섞거나요. 이걸 암기시켜요. 잘 암기가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 저 새끼 지금 뻘소리하고 자빠졌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걸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해석을 잘하려면 일반 해석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된다고 해석을 잘하려면? 반복을 해야 된다고, 반복을. 그럼 어떤 반복으로 어떻게 반복을 해야 될 거냐. 지금 이 5형식 문장에 지금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한 게 19, 20, 21, 22, 23, 24, 25, 24까지네요. 그러면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그러면 6페이지에 한 문장에, 6페이지에다 한 문장에 10개의 문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5형식 문장만 무려 몇 개가 있어요? 60문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4형식도 마찬가지예요. 4형식 해석이에요. 뭐뭐에게 뭐뭐을 이라고 하는데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 16, 17, 18, 19, 5, 다섯 장이잖아요. 5면이니까 10개씩 가정하면 몇 개? 50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문장을 50문장, 60문장, 즉 50번, 60번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혼합 문제를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혼합 문제로 또 늘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몇 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여기서 50번을 봤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이 뭐예요, 전부 다? 여기에 최소한 10번은 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또 6페이지니까 10개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60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동사하고 이걸 또 만들어놔요. 그럼 몇 번이 들어갈까요? 또 10번이 들어가. 그럼 여기 혼합 문제에 또 10번이 들어가요. 벌써 그러면 우리가 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공부를 하는데 벌써 이 문장이 우리는 몇 번? 70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걸 70번만 반복을 할까요? 우리가 11번부터 이까지 또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4형식, 5형식 문장이 나오겠습니까? 시간을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 강조하잖아요. 이 책을 공부하면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일지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머리가 좋은 애들은 좀 빨리 끝나고 머리가 나쁜 애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다. 이러한 학습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우리 아이들, 즉 보통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공부하고 나서, 즉 기초구문독해에서 우리가 70번, 80번 이렇게 반복을 했을 때, 그때 하고 나서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관계부사 또는 음사,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온다면 그때서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하, 이게 관계대명사구나, 관계부사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 쉽습니다. 다만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 특히 초등학생들은 해석을 못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중고등학생은 어떨까요? 중고등학생은 여러분,
중학생이 돼서야 또는 고등학생이, 중학교 2, 3학년이 돼서야 이제 아이들이 깨닫기를 시작해. 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초등학생부터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게 나도 모르게 40번, 50번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돼서야 드디어 어느 정도 이제 이 구문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러잖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됩니다. 즉, 70번, 80번 반복이 되면 이제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가 흥미가 있어서 공부를 잘한 학생이라면 끝까지 공부를 하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이해가 모르겠어. 즉,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어때요? 아, 영어가 어렵구나. 라고 이렇게 포기를 하고 마는 거예요. 70번, 80번을 보기 전에, 즉, 20번, 30번만 보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을 제가 했잖아요. 70번, 80번, 이 정도 했는데, 시간을 두고 여러분, 구문독해만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특히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수십 번, 수백 번 나올 거예요. 이 기초 구문독해 심화까지 포함하면요. 너무나 초등학생 3, 4학년들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할까요? 제가 초등학생들은 독해를 잘할 수가 없는 이유. 1번, 해석하는 방법을 안 배운다. 맨날 문법만 공부를 하고 있다. 2번, 충분히 연습을 못 한다. 보통 학생, 천재라도 그래요, 천재. 우리가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것을 내 것이 되려면 적어도 2, 30번을 반복을 해야 된다. 근데 그 2, 30번을 반복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제가 펼쳐볼 거냐면, 우리가 그 유튜브에 댓글을 봐가지고 이런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니까요, 여러분. 예? 영어는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꾸준히만 하면 돼.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계속한다고 공부가 되겠어요? 예?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실력이 향상돼요. 근데 옛날에는 저와 같은 이 PT 봉선된 기초 구문 독해 같은 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 없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주부들이 스스로 2년, 3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저처럼요. 저도 여러분 누가 가르쳐줘서 제가 이런 방식을 고집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영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성립이 된 거예요. 즉, 어떤 방법? 지금 공부할 때 이해가 되는 수업. 이 공부 방법이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2, 3년 또는 3, 4년의 시간을 당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 방법을 바꿔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유튜브에 댓글을 한번 찾아봐가지고 우리 어머님들의 잘못된 학습 방법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컸나요? 약간 흥분한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